안녕하세요. 구원호입니다. 10월 2주가 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그냥 패닉장이라 아주 힘드셨죠. 이번 주 시장 한번 보고 또 다음 주 투자 유망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닥 차트거든요. 9월 말에 여기 830이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704포인트까지 무려 코스닥이 마이너스 15%가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10월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 있는지 참 대단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월요일날 이제 장 시작하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북한하고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원래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하기로 이제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려가지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11월 중순 이후로 이제 일정이 연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북주들이 폭락이 나오면서 월요일은 그렇게 시작했고 또 이제 수요일부터 폭락이 나온 거는 미국이 또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폭락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잘 가다가 미국 나스닥만 이렇게 혼자 잘 갔거든요. 자기 혼자.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지하 땅굴 파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잘 가다가 미국이 10월달 들어갖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8,100포인트에서 어제 7,300포인트까지 얼마죠? 80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10%가 폭락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미국이 폭락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해가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들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투매가 나온 거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10월달은 지수가 동조화된 것 같아요. 그죠? 코스닥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래요. 다우존스도 보시죠. 지수가 고점이 26,951포인트인데 지금 25,000포인트까지 얼마가 떨어졌어요? 거의 한 2,000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다우지수도.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한8% 정도는 떨어진 거죠.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이 무너지니까 우리 시장은 가뜩이나 체력이 안 좋은데 이제 녹다운이 돼버린 거죠. 미국 시장이 이랬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이렇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도 보면 올해 내내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 나오고 또 6월 7월 달에 또 폭락 나오고 10월 달에 또 폭락 나오고 이렇게 세번 연장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폭락 이 깊이가 비슷하죠? 여기서 여기, 또 여기서 여기. 폭락이 깊이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폭락이 나오니까 오늘 마침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어요. 그 반등이 나온 호재 뉴스도 있었죠. 그 이제 주요한 뉴스는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뉴스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절하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조작국이 지정 안될수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두 가지가 가장 큰 호재였고, 또 이제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이제 호재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 반등의 주역들은 코스닥을 보면은 바이오하고 전기차 주들이 이제 반등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HLB가 우리 방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HLB가 오늘 21% 이렇게 급반등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21%. 제가 어저께 폭락 나올 때 저기 종가 매수 추천드렸거든요. HLB. 근데 오늘 21% 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신라젠. 신라젠도 이렇게 오늘 몇 퍼센트가 나왔죠? 12.6% 폭등이 나왔습니다. 요 신라젠은 제가 이번 주에 무방할 때한 83,500원인가 추천 무방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거의 9만 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에서 오늘 시초가 종목 한거 있거든요. DPC. DPC 이거 상 먹었습니다. 상. 이게 DPC가 어제도 폭락장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로 매수 추천드렸는데, 지정가로 하신 분들은 아깝게 체결이 안 되고, 시장가로 하신 분들만 여기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올라갈 때뭐 분할 차익 하라고 매도 문자 드렸는데 결국은 상한가 갔어요. 그 우리 방에 이제 단타 고수님이신 하늘이님은 상한가 드셨더라고요. 원체 단타를 잘 하셔갖고 오늘 시초가가 얼마였죠? 4,090원이었는데 최고가가 4,700원이니까 한 600원 정도 차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시초가에 샀어도 상한가까지 먹었으면 15%가 나온 거죠. 이제 DPC가 이렇게 상한가 나왔던 이유가 있죠. 그 잠깐 보여드릴까요? DPC가 왜 상한가가 나왔냐면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제일 핫한데,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검색하면은 불편해졌어요. 어저께 뉴스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DPC의 이제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사들였어요. 얼만큼 사들였냐면은 천억 원어치, 천억 원어치 사들여가지고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율 3위로 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는 이제 대표이사인 방시혁 대표이사가 일대 주주고, 또 2대 주주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넷마블에서 2대 주주입니다. 넷마블이 한20%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스틱에서 10% 지분 인수해가지고, 3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 넷마블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장하고는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요 넷마블 사장이 방준혁 씨잖아요. 그리고 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장은 방시혁. 혁자돌림입니다. 모양입니다. 지금 요즘 방탄소년단이 지금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어떻게 BTS가 세계를 접수했나? 이런 기사가 타임지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핫한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DPC의 자회사란 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어저께 폭락장에도 이게 얼만큼 상승이 나왔냐면은 15% 상승 나왔다가 종가는 9%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뉴스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방탄소년단처럼 핫한 아이돌 그룹에 지분 투자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하고 공시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뉴스 보실 때그 뉴스가 어떤 회사하고 연결이 되는지 연결 관계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스틱 인베스트먼트하고 관계된 회사가 누군지를 또 찾아보셔야 되고, 그모 회사가 이 DPC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DPC가 오늘 장세가 반등이 나오니까 상한가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 주또 무방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아이디스란 종목이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아이디스가 제가 계속 이제 아이디스 리포트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방송하고 그랬었죠. 아이디스가 이번 주 무방회원님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우리 유료방에서도 공략한 종목이군요. 오늘 거의 급등이 나와가지고 최고가가 1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스가 급등했던 이유가 있죠. 이렇게 8,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한달 만에 올랐던 이유. 인공지능, AI, 영상 분석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무인 주차장이나 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영상을 분석을 해갖고 그 데이터를 우리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요즘 뭐 인건비도 올라가갖고 무인 점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점포에서 이런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다 설치해 놓는 거죠. 뭐 도둑들이 드는가 아니면은 누가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다 여기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을 이제 IDS에서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가가 잘 갔던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산업이 이 4차 산업이잖아요. 4차 산업. 4차 산업에 뭐 인공지능, 또 AI,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사물인터넷, 이런 쪽 업종들을 잘 봐야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종목을 선정하셔가지고,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장하고 또 급등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에 제가 리포트 올려드렸던 것 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10월 8일. 10월 8일 관심 리포트.
10월 8일 월요일 날 JC 케미칼이란 리포트를 올려드렸어요. 국제유가 급등, 친환경 정책 수혜로 바이오 연료 성장 매력 재부각 해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렸군요. JC 케미칼이 이번 주에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아주 차트가 이런 차트가 없죠, 여러분. 드물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없어요. 이런 차트를 제가 리포트를 선정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5% 급락했고, 제이시 케미칼이 화요일날 급등이 나왔어요. 화요일날 몇 퍼센트 급등이 났냐면은 11%. 월요일날 리포트 올려드렸을 때도 6% 급등 나오고, 또 화요일날도 11% 급등 나왔어요. 시장은 어땠어요? 시장 이렇게 폭락 나오고 있는데, 예? 시장이 이렇게 폭락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시 케미칼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아주 강한 종목을 공략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계속 리포트 나오죠. IT 사이클이 아닌 4차 산업 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삼성전기가 그동안 계속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하락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서 오늘 5.6%에서 6%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지금 9월부터 어저께 오늘까지도 공매도 세력들이 징하게도 지금 공격 중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공매도가. 이게 끝나면 이제 이게 급등 나올 것 같아요. 공매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환매해야 될거 아니에요. 쇼커버 들어오면은 아마 주가 급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오늘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이때랑 비슷하죠? 하락 나오다가 장대 양봉 나오니까 급등 나왔고, 하락하다가 장대 양봉 나오니까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리포트를. 그 다음에 우리 산업 거인의 파트너사 글로벌 PTC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런 리포트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산업도 나름 선방했어요.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쵸? 여러분,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한 거죠. 10월 달 차트가 이래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차트예요. 오늘 시장 반등하니까 6%도 급등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제가 요때 올려드린 거군요. 요때 리포트 올려드렸는데, 화요일 날 올랐다가 또 수요일까지 올랐다가 어제 이제 시장 폭락에 같이 폭락했다가 오늘 다시 금방 복구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강하죠, 우리 산업이. 그 이유가 거인의 파트너사 글로벌 PTC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 때문에 그래요. 한원 시스템,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두 열관리가 핵심. 근데 이제 한원 시스템은 지금 공매도 나와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LG전자 실적 부진의 우려는 소멸. LG전자도 주가는 엄청 내려서 싸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빅 모멘텀이 없으니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렸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네요. 뭐 주가도 엄청 내렸어요. 11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얼마요? 5만 원, 5만 5천 원 내렸어요. 뭐 거의 반땡입니다. LG전자 주주들은 이 꼭대기에서 하신 분들은 반땡이에요, 반땡. 참 힘듭니다. 이제 좀 살아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파라다이스 바닥권 매집 전략 공고. 파라다이스가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따이공 규제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그동안 엄청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라고 리포트 나온 겁니다. 파라다이스. 그죠?
이때 이제 중국 소비주 두들겨 맞으면서 같이 하락했다가 지금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화요일 쉬고 수요일 BH 변함없는 방향성. BH가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아,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825억 원에 영업이익이 420억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못했어요. 네, 지금 주가는 9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지금 요때가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 주가적인 측면은 전저점이라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실적도 괜찮고요. 이스페타시스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작. 이스페타시스가 엄청 최근에 주가가 좋았거든요. 제가 추천도 드렸었고, 예,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만큼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종목이 아까 전에 제가 급등주 말씀드렸던 아이디스란 종목하고 이 종목하고 딱두 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여러분 못 보셨죠? 이게 다왜 그러냐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엄청 좋아져서 그래요. 이스페타시스 조정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매수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사기가. 그런데 무서운 것들이 더잘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못하면 주가는 더잘 뛰어갑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당신의 S라인과 V라인을 책임집니다.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한스 바이오메드가 가슴 보형물하고 또실 리프팅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요즘 이제 성형과 이제 미용 쪽에 다들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회사가 돈을 잘 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로보티즈는 아직 상장된 회사는 아니고 비상장 회사거든요. 이게 상장 예정일이 10월 26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간 수요 예측이 10월 11일에서 11일까지, 어제까지 이제 수요 예측 했었고, 아마 로봇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상장되면은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로보티즈. 그 다음에, 어제 리포트 올려드렸던 거, 삼성 SDI, 전지전능,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전지전능 하면은 삼성 SDI가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까요? 예. 이 차트상으로는 전지전능 하죠?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예,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래프가 흘러가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았고 내렸지만 오늘 강력하게 7%, 7.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리포트가 그 정도로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이 뭐가 나왔냐. 포스코 대우. 예상되는 3분기 부진보다 4분기 개선에 주목. 이 종목은 이제 4분기에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CJ E&M 3분기 프리뷰 콘텐츠로 비성수기 극복. CJ E&M은 이제 콘텐츠 주라 나름 이제 선방했었죠. CJ 그죠? 예. 다른 주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아주 미미하죠. 양호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대형주라 그래. CJ E&M 오쇼핑하고 합병해가지고 엄청
공용회사가 됐죠. 그다음에 SPC 삼립 실적 반등은 이제부터 시작. 삼립 호빵 아시죠? 그 회사의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펜오션 운임 상승기 도래. 이 펜오션은 이제 해운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임이 이제 올라가면 회사도 이제 돈을 잘 벌게 되겠죠. 또 이제 업종 리포트 올려드렸어요. 제가 2차전지 소재 충전 완료. 다시 한번 2차전지 전기차 ES 시장 확대가 2차전지 산업 견인 해가지고 보스캠텍, LNF, 에코프로, 일진, 코스모, 삼성 SDI, LG화 이렇게 다 올려줬거든요. 오늘 시장 급등의 주역들이 이 전기차였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스 오늘 장대 항목 나왔죠. 포스코 캠테 또8.5% 장대 항목. 그다음에 코스모화 6.94%. 사마콘덴서 7.5%. 사마콘덴서도 많이 빠졌어요. 이게 최고가가 10만 9,500원, 거의 11만 원에서 6만 원대까지 반등 났거든요.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한세달 만에 반등 났어요. 사마콘덴서도 뭐 이렇게 주가가 잘 갔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지금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드렸고. 오늘 리포트는 뭐 올려드렸냐면은 HLB 리포트 나왔습니다. 9만 원 미만에서는 편안하게 매수 공고. HLB가 오늘 최고 급등 나왔죠? 21%. 최고가는 몇 퍼센트죠? 22.9%까지. 이게 HLB가 시가총액이 거의 4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21%가 급등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이 리포트의 힘입니다. 리포트의 힘. 오늘 리포트 나오고 이렇게 급등 나왔어요. 여러분, 리포트 잘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넷마블, 기다리던 신작의 공개. 넷마블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견조합니다. 미리 선반영을 해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빠지고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시장은 폭락하는데 넷마블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야. 오늘 시장 올라가니까 오늘 또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 나오는 날은 사는 날이죠, 뭐. 왜? 신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2월 6일 날 신작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요. 여기 써있죠. Blade and Soul Revolution 2018년 12월 6일 국내 정식 서비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규 정보 공개 또 사전 체험 11월 달에 G스타 참가. 그 다음에 또 오늘 생전 안 하던 오리온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올려드렸어요. 오리온 잘 아시죠? 오리온 초코파이. 제가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오늘 주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죠? 오늘 6.9%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도 엄청 떨어졌어요. 16만원, 고가 16만원에서 95,000원까지 65,000원 떨어졌어요. 그럼 몇 프로죠? 65,000원 떨어졌으면 거의 뭐 한, 8만원, 한40% 떨어졌네요. 한 40%. 대단하죠? 이렇게 대형주도 한 달, 두 달, 세 달? 세달 만에 40%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절매 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21선 깰 때, 이때나 이때, 21선 깨면 그냥 무조건 36개 줄행랑 치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지금
마이너스 40% 안 나오죠.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매수 자리죠. 오히려. 그래서 오늘 리포트 나왔어요. 리포트 내용이 뭐였죠? 우려보다 견조한 실적 흐름 전망이다. 이런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전기전자 MLCC 업황 어떻게 볼 것인가 해가지고 MLCC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우리의 삼성전기하고 삼성콘덴서는 끄떡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삼성전기 오늘 5.6% 반등 나왔고 삼성콘덴서도 7.5% 반등 나왔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반등 나와서 그러겠죠. 휴대폰 산업 갤럭시 A9 세계 최초 쿼드러플 카메라 탑재. 야, 이제 핸드폰에 카메라가 4개씩 탑재가 된답니다. 4개씩. 네? 이제 후면에 이제 아마 3개가 이렇게 후면에 3개가 되고 하나, 둘, 셋. 카메라가 3개가 탑재고 또 이제 전면에 이 반대편 전면에 이렇게 하나가 탑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 달린 이유는 이제 그 기존 카메라들이 이제 아웃포커싱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뒤에 사물은 흐리게 하고 중심 피사체만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아웃포커싱 기능이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개 달면 이렇게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기능인 VR 기능, 가상 현실 그런 기술이 핸드폰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달리죠. 그러면 어떤 업체가 수혜일까요? 물론 이제 카메라 관련 업체들이 수혜인 거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삼성전기는 카메라 업체이기도 하고 MLCC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파트론, 파워로직스, MCNEXT 이런 기업들이 이제 멀티 카메라 수혜주라고 하는 거죠. 뭐 주가는 파트론은 안 좋고 파워로직스하고 MCNEXT는 지금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리포트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유망 종목 하기 전에 우리 수급 단기반 잠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 단기반은 포트는 이제 단기가 단기 종목을 한50% 가져갑니다. 단타, 또 스윙,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끌고 가는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한50%또 포트를 비중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VIP 서비스에 제공 서비스는 종목 추천하고 또 장중에 채팅방 운영,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올려드리는 기업 리포트.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을 키우려면은 요 리포트를 잘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기업을 보는 안목을 높이시고 또 매매하면서 또 수익도 보시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문자하고 이렇게 와우 주문창 앱으로 알림창이 뜨면 바로바로 이제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채팅으로 하루 종일 설명을 이제 드리고 소통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은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23490-4457번으로 전화하시면은 뭐 무이자 6개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금액은 제가 1개월 44만 원이거든요.
1개월에 44만원인데, 2개월 가입하시면 88만원인데, 요번 이벤트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이벤트로 추가로 무료 1개월 드립니다. 그래서 2개월 가입하시면은 1개월 무료 연장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총 3개월 가입하시는데 88만원 정도의 서비스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뭐한 29만 뭐 몇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만 원. 하루에 만원 이제 만 원이면은 뭐죠? 뭐 짜장면이나 짬뽕 값 조금 더 하는 거죠.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커피 한잔 값. 아니, 커피도 좀 비싸더라. 커피도 뭐 거의 밥값보다 더뭐 비싼 것도 있고 밥값하고 유사하죠. 네, 하여튼간 그건 그렇고 가입하시려면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023490에 4457로 전화하셔가지고 카드 결제하시면은 가입됩니다. 그리고 무통장 하실 분들은 이제 그 게시물에 무통장 그 입금 계좌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이제 수급 단기반 안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투자할 만한 종목들. 우선 이걸 한번 저기 알려드리죠.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절대 투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반등 나올 때, 이럴 때 매도를 하셔야지. 이렇게 투매했는데, 어저께 투매한 사람들은 오늘 시장 급등 나오면 어제도 멘붕, 어제는 폭락해서 멘붕, 오늘은 시장이 급반등해서 멘붕. 완전 미치고 바짝 뛰는 거죠. 그래서 폭락할 땐 절대 투매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금이 있으시면 폭락할 때는 추매를 하셔갖고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때 이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보시면 그동안 이게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차트잖아요.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 지수는 들락날락 하거든요. 이렇게 급락 나오면 또 급반등 나오고 급락 나오면 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급락 나올 때는 절대 투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이때 이제 빠져나오셔야지, 급락할 때 투매하면 가장 싸게 여러분들 주식을 세력들한테 넘기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요령은 급락할 때는 오히려, 과부 땡빚이라도 내서 받아서 추매 평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이렇게 한 절반이라도 반등하면, 이때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센 종목 위주로 하셔야 돼요. 반등이 가장 센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지, 반등이 센 종목, 반등이 약한 종목들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세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등이 센 종목들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HLB 20%, 신라젠 12%, 그다음에 아이디스 10% 이런 종목처럼 하락했다가 반등이 센 종목이 세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잘 아시는 종목이죠. 삼성 SDI, 삼성전기, 대형주 두 종목, 또 바이오 두 종목, 또 전기차 두 종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 한 종목, 그런 식으로 추천드릴게요. 삼성 SDI는 뭐 중대형 2차전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혜주이고요. 삼성전기는 MLCC하고 또 아까 카메라, 멀티플 카메라 수혜업체이기도 하죠.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신라젠, 그러니까 HLB하고 신라젠이 이제 코스닥 바이오의 양대 산맥이죠. 항암 신약 회사 중에서는.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니까 제외하고,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이 팩사백이 글로벌 3상 중이거든요. 임상 3상 중인데 아주 기대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코텍도 항암 신약 회사인데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세 개의 프로젝트가 기술 수출이 이제 기대가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차 배터리의 일렉포일, 동박 1위 업체죠. 예, 업황이 이제 성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삼화콘덴서는 MLCC, 삼성전기는 이제 대형주고, 중소형주의 MLCC는 이 삼화콘덴서가 단연 1위죠. 이 MLCC 업황하고 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는 여러분들 개인 신용정보 하면 거의 이 회사하고 또 서울 뭐 신용평가인가 그런 업체에서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신용정보 평가 1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우리나라 거의 뭐전 국민에 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갖고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인공지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7종목 드립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바이오는 신라젠, 오스코텍, 전기차는 일진머티리얼, 사마콘덴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업체는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뭐 경력자들은 알아서 매매하시고, 뭐 이렇게 종목을 줬는데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어렵죠. 매도를 그냥 칼같이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런 이제 매수 매도 타임을 좀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급 단기반에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죠. 가입하시는 방법은 023490-4457, 023490-4457로 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벤트 2 플러스 1 이벤트, 2개월 가입하시면 1개월은 무료로 연장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가입하시면은 더 싸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가입비가 비싸다 생각하시면은 뭐할수 없고, 내가 좀 가입비를 내서라도 좀 많이 도움을 받겠다, 이런 뭐 리포트 도움이라든지 또 추천 종목이라든지 또뭐 궁금한 점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 서비스를 VIP 서비스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아주 패닉 시장이라 상당히 이제 어려우셨을 텐데, 이 말을 이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동안에 제가 2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IMF도 겪었고, 그 다음에 9.11 테러 사태도 겪었고, 또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는 전쟁도 겪었고, 또
뭐 미국 신용 등급 강등 폭락장도 겪었고, 브렉시트도 겪었고, 그 전에 또뭐 있었죠? 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금융위기도 거쳤었거든요. 그런 위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번 10월달 장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 또한 해결되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주말 수급 단기반 특별 방송을 마치고 주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